눈물이 나서가 내가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띄운 거거든요. 난 그것도 진짜 기적이에요. 고병찬 목사가 유튜브 찍은 날 왔어요. 광주로. 코로나에 우리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안 찍는다고. 내가 코로나로 지금 이랬는데 내가 뭘 활력이 있냐. 그러니까 가라. 유튜브 안 찍는다고 갔어요. 그냥 갔어. 그리고 제가 10일간 패스하고 10일간 입원하고 아니라 패스하고 와서 그때 셀리드 모임이라는 게 셀리드 모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의심하구나. 그때처럼 괴로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유튜브 찍어야 되겠다. 괜찮으니까 그냥 찍어서 보내래. 자기가 또 오기를 그런 게. 그래서 수요일 밤 끝나고 임성만 인사하고 사실은 이래서 이랬다. 근데 변명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 우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WC를 뿌리뽑아야 된다. 그 말 한마디에 벌컥 눈물이 난 거 이제. 그게 기적이 난 거예요. 깨진다 WC를 뿌리뽑아야 된다. 여러분 WC 부산 만일배 설교가 30분짜리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그때 조회수 5천 개 올랐는데 5만 개 뜬 거예요. 또 10만 개 뜬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 깨져도 좋아. WC는 뿌리 뽑고 죽어야 죽었어. 그 말 한마디에 물컹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가 죽어도 이수진 장군이 마지막 죽으면서 나 죽었다 하지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요. 나 교회 깨져도 좋아. 이 정부는 WC가 문제야. 이게 주사파가 문제.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막 푼이 나고 WC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죽인다. 그 WC가 용공지거든요. WC에서 공산주의 유명해요. WC가 누가 만냐면 스탈린하고 교황을 만드는 거예요. 스탈린하고 교황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KGB 80명 오고 교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뿌리는 뭐냐고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영광주의고 그거 주사파죠 전부 그 제일 싫은 교회 기독교를 죽이는 거예요. 루터 케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캐토릭 입장에서 루터 케빈 이단이에요. 루터 케빈 때문에 지금 계신 거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케빈을 죽이려는 것이 다 구원이다. 그래서 전주교는 다 구원 있다, 불교 구원 있다, 일본 거요. 종교 다원이 다 구원 있다, 구원 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것 때문에. 원인, 뿌리가 이것들이야, 이거 지금 이제 사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하고 울컥 눈물, 이제 그때 눈물 주체 못하는 거야. 막 눈물 울면서 겨우 하고. 이제 유튜브 다 찍었으니까 안경 벗고 울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뭐 운 거 편지 보고 잘라갖고 보낼 줄 알았더니 그대로 보내서 고명장 못 써도 그대로 내놔버렸어. 근데 그게 이제, 아니, 이제 다 찍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안경 벗고 울었는데 그것까지 찍혔더라고, 그놈이. 그놈을 내가 그래서 아이고, 왜 그것을, 운 것은 잘라보고 내야지. 그랬더니, 그 지가 또, 고병찬 목사 지가 또, 제목이 중요해. 제목도 눈물의 호소. 고병찬 목사가 눈물의 호소. 아, 내가, 남자식이 지인이 짜고 눈물의 호소가 내가 내겠냐고. 눈물의 호소 제목도 고병찬이가 지었고, 내가 찍어서 그것도, 그 부산 반대집회 그 얘기에다가 울었고 여러분 한날 패스할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성능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이구 그것이 이제 뭐 이틀 전에 또 그거 보고 어떠네 하나님은 별것 갖고 일하시네. 별것 갖고 일한 거 진짜 아니 하나님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